네, 이석기 의원을 엄벌하는 것만이 대한민국 존립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이다. 네, 어제 검찰은 이석기 의원의 징역 20년 구형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된 헌정사상 최초의 사건이자 30년 만에 내란 음모 사건을 두고 지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검찰의 20년 구형을 두고요. 야, 20년 이거 너무 적다.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을 시켜야 한다. 네, 이렇게 주장하시는 오늘 분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김진태, 네, 춘천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20년 구형했을 때 이것도 적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검사 출신으로? 공안검사 출신이시죠? 예. 네. 근데 자꾸 이제 저보고 자꾸 공안검사 출신 하는데. 네. 전 뭐 자랑스럽습니다. 아, 뭐. 그게 대해서는. 아, 그럼요. 그만 네. 없고요. 네. 그리고 다녀보면 시민들로부터. 네. 이석기 사형시켜야 돼. 이런 소리 많이 안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뭐 이석기 왜 잡아놨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죠. 또. 주위에도 이런 종북 세력들이 많이 또 있으신 모양인데 예. 저는 뭐 사형, 최소한 무기는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그런 또 시민의 목소리를 좀 대변하다 보면은 꼭 이제 저만 이렇게 돼서 이제 욕을 네.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아, 결론적으로 사형 무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결론적으로요? 네. 아, 왜 그렇죠, 이게? 그 법 조항에 네. 내란 음모 선동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만 돼 있는 겁니다. 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렇게 법에. 네. 네. 그러다 보니까 3년 이상, 30년 이하 그 안에서 징역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고민은 20년 하면은 뭐 꼭 이게 뭐 너무 많다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 네. 적다고도 할 수 없는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문제는 20년이 선고되면 아주 선방하는 겁니다. 선고는 어차피, 그렇게 내기 쉽지 어차피 않죠. 사형 무기는 안 되고 네. 올해 징역형만 가능한데 네. 20년을 가둬둘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검찰의 구형이죠. 네. 법원 판사들이 또 선고는 거기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보통 한 3분의 1 합니까? 2분의 1 절반 합니까? 정도요. 2분의 1 합니까? 네, 그럼 한 10년 절반, 정도 예상이 되네요. 10년 정도를 사실상은 생각하면서 구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뭐 20년 구형, 이 지금 내란 음모죄이기 때문에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할 수가 없어요. 검찰이 최대한으로 하긴 한 어떻게 거예요? 보면 최대한으로 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얼마나 깎이느냐, 법원에서. 이게 문제인데요. 이제 저도 검찰에 있어 봤습니다만 검사들의 이 좀 억울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항상 구형을 하면 그와 비슷한 형이 선고되면 좋겠는데 절반 정도가 깎여 나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어떻겠어요? 재판 받는 사람은 항상 검사는 세게 하고 나가서 판사들은 그걸 좀 봐주자 깎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들은 좋은 역할을 하죠,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악역을 맡게 되는 거죠, 검사들은. 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게 욕 먹는 검찰의 하나의 원인이다 이래가지고 네. 검찰에서도 야 우리 이렇게 손해보는 짓 하지 말자. 네. 우리도 선고, 아예 깎자. 선고되는 고기에 맞춰서 구형을 하자. 이런 네. 논의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보세요. 저 도둑을 3년 정도를 형을 선고되게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전에 같으면 5년 구형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자꾸 욕을 먹으니까 검사들이. 그럼 아예 3년 구형을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때 1년 구형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서 또 깎는 거예요. 판사들이 봤을 때는 이거 좀 깎으라는 얘기 아닌가? 거기서 또 반을 깎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관례라는 걸 바꾸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좀 하다가 이 확 바꾸지는 못했는데 네. 다행인 거는 요새 가다가 구형과 거의 동일하거나 역전되는 사례도 나옵니다. 네. 20년 구형했는데 25년을 선고하는 경우도 그런 판사들 가능은 합니다. 가끔 네.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판사들 만나면 뭐 밟았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네, 그렇게 그렇죠? 네, 피의자 입장에서 네. 황당한 경우가 많이 특히 선거법 관련해서 많이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검찰이 100만 원 구원했는데 맞습니다. 500만 원 막 맞습니다. 집행유예 때리고 이러는 경우가 있죠.